정국민 대상으로 분기별 정례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이번 예산안에 선호시켜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열흘 동안 9번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9번의 간담회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민주당만 빼고입니다. 정부 여당만 빼고 모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이대로는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사회안전망도 함께 강화하는 첫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2021년 한시적으로 전국민 대상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금액은 바로 분기별로 40만원씩 2021년에 총 160만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9번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다듬은 기본소득당의 코로나 극복 지원금은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멸성 지역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홈리스 등 소멸성 지역 확대일 경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세대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약 2,100만 세대주 중 남성 세대주가 1,400만, 여성 세대주가 700만 세대주였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각 개인에게 주는 방안이 더 성공적하고 제각각 경험하는 경제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선별하는 것의 효과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돌아갔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극복 지원금으로 인해 생계급여 등 다른 사회신원이나 복지가 줄어들어서는 없어야 됩니다. 넷째,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방정부와 분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비대면 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각지대에 모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를 더 확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분기별로 정례지급해야 합니다. 정례지급은 국민이 고통이 가장 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통을 줄 세우는 대신에 방역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 국민은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전 국민 코로나 극복 지원금 분기별 정례 지급에는 총 8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중복 강제 혜택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적극적 관리 보상을 26조 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자들만 혜택 받기 급급했었던 이 중복 혜택 방안을 없애면 2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편 지급하고 선별한처하는 방안입니다.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매긴다면 코로나 시대에도 소득이 넉넉했었던 국민에게서 12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조 국채 발행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라면 재정 건전성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가 비치지 않으면 국민들만 비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외쳤던 문재인 정부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인 셈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인류는 재난이 코로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닥쳐올 재난에 어떤 정책이 가장 사람을 살리는 정책인지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상황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대로 분석해서 코로나 그 이후의 미래까지 대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의 멈춤 없이 감염병이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멈추기 위해서는 멈춰도 괜찮다는 안심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었던 정부가 바로 현 정부입니다. 이제 일회성이 아닌 1년의 긴 시간 동안 정부의 재정 역할의 효과를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정부 여당의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는 안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